아, 우리가 지금 성서학당 출애굽기 제한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얼마나 이 수업에 진심이냐면 지금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우리가. 네. 오늘 배울 재앙을 네. 성원이와 저의 의상으로 힌트, 이게 힌트야, 힌트. 흑암. 흑암. 아, 흑암. 그치. 전 초록색. 어둡죠. 여기는 네. 지난 초록색. 시간에 예시했던 메뚜기. 메뚜기. 저는 바로 와. 바로 와. 완악함. 완고함에 완고한 거예요. 힌트, 힌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왜? 저희가 이 재앙을 약간 의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출애굽기를 수업 태도를 네. 이미 저희가 네. 이만큼 진심입니다를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완악합니다. 네. 바로 왕이 같은 아, 바로 왕이 되시는 어마무시함의 네. 원룡포예요? 네, 네. 원룡포처럼 네. 건강한 바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3주에 걸쳐서 재앙 이야기 오늘 이제 할 차례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재앙 얘기하고 있지만은 재앙은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 몰아가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 재앙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재앙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 재앙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 특별히 역사적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 전쟁 같은 거라고 얘기해야겠죠. 사회적 재앙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 천재지변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삶을 질서 있던 삶으로부터 혼돈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질서 있던 세상이 혼돈으로 바뀌게 되면은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무질서 그 자체가 두려움을 자아내기 때문이죠. 이 옛날 사람들은 이 혼돈을 빚어낸 까닭이 뭔가 어떤 신적 저주가 있기 때문일 텐데 혼돈의 원인이 누굴까 해서 혼돈의 원인을 제거하면 이 혼돈이 질서로 돌아간다고 믿었고 그래서 희생양들을 찾아내곤 했었죠. 네. 고대 세계에 그렇습니다. 혼돈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 이 재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재난 상황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때이기도 합니다. 네. 재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돕고 싶어하고 네. 그렇죠? 내 속에 있었던 선의가 그동안에는 이웃들의 불행을 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대규모의 재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가서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의연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지만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같아요. 네. 그래서 재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재난이 왔을 때 재난을 손실 그 자체로만 삼는다고 한다면 속상한 일이죠. 사회적 재난을 오히려 역사 발전에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수업 출애굽기 10강 애굽에 내린 재앙 세 번째. 오늘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재앙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본문을 좀 조금 읽어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1절부터 20절까지를 세 분이 한 일곱 절씩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로 나오니. 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덟 번째 재앙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집은 타고난 무지이다. 그거는 정말 그 타고난 무지이다. 저는 고집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네. 이때 고집은 뚝심 같은 거이기도 하죠. 뭔가를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반대한다고 휘뚝휘뚝 흔들리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의 고집은 필요하지만 그 고집이 굳어짐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사목을 보면 뭐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도 고사목이 보이고 한라산 올라갈 때도 고사목이 보이는데 고사목들은 참 단단합니다. 바람에 안 흔들려요. 왜? 잎이 하나도 없고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딱 서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들은 흔들립니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게 고사목과 같은 고집에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융통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니까 고집은 타고난 무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킬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정체가 폭로될는지도 모른다는 내가 그동안 쓰고 있었던 강한 사람의 인상을 넘어서서 나의 연약함, 숨기고 싶었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갑각류를 닮아갑니다. 딱딱한 겉껍질 속에 아주 부드러운 연약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민달팽이처럼 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취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몹시 꺼려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강한 자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맨 위에 어떤 체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죠. 꼭대기에는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네. 꼭대기에는 설 자리가 넉넉치 않거든요. 높은 곳은 그렇잖아요. 뾰족한 네.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하다는 얘기고 그 불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고집을 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불합리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absurd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죠? 불합리하다, 어리석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귀머거리를 뜻하는 듣지 못한다는 뜻의 사르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듣지 않음 이게 거의 동일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난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들이 듣긴 들어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긴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고 들어도 들을 생각이 없을 거야, 보아도 볼 생각이 없을 거야. 결국 뭐예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끝까지 가야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강고한 계획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문법 구조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동안 이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좀 달라요. 2절에 보면 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덟 번째 재앙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재앙 이야기의 결국 뜻은 뭐냐, 바로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기도 했지만은 네. 그러나 결국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새겨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구성되는 존재이거든요. 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서는 성인의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나이가 13살 1월 무렵이 되면 성인의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성인의식 얘기 다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날에 그 부족 가운데 성인의식을 해야 할 아이들 집에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가면을 쓰고 그 괴물이 오면은 뭐예요?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부모님이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거 짜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부모님이 이기죠. 아니요. 괴물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끌려가. 특정한 장소로.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그곳에서 두려울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아이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년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렇구나.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는 없는 거야.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그때 그 괴물들이 가면을 쓰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의 신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부족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역사를 쭉 얘기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족은 원래 어디에서 생겨났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용맹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그래서 영웅적인 어떤 존재가 부족을 이끌고 어떤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가뭄과 홍수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줘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냐면은 부족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의 이야기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이제 성인의식이 관례라고 하는 성인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없죠. 네. 성인의식이 없습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자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도 안 해요. 부모들은 뭐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는데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내 생이 얼만큼 소중한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내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썼기 때문인지 이런 얘기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인이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남태평양의 어떤 부족들은 성인의식을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사다리 위에 올라와가지고서는 다리에 줄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번지점프죠, 일종의. 네. 근데 그 번지점프처럼 이렇게 이제 그 탄력이 있는 줄이 아니고 이 줄은 딱딱한데 바닥에 닿기 전에 물론 이제 멈추게 되긴 네. 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성인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뛰어내리고 나면은 축하해 주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가 아이 때 정말 애착하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아이가 보는 앞에서 깨뜨립니다. 아우. 너는 이제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 성인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얘기가 딴 길로 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 매우 재미있는 네. 대목인데 네. 그러니까 재앙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그동안은 바로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지만 네. 사실은 내적 동기는 뭐냐? 이후에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교만함을 중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을 것이고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상황이 될 것이고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뚜기가 바로와 신하의 집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희망의 단초였던 쌀과 보리는 바로의 태도에 따라 절망의 뿌리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는 계기잖아요. 쌀과 네. 이 이삭이 나오는 네. 것들이. 그러네요, 진짜. 네.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우리가 뭐 별로 본 적은 없겠지만은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는 분들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더러 그걸 봤는데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메뚜기 떼 이게 쬐끄만 애들이지만은 예. 얘들이 싹 지나가고 나면 푸른 게 남는 게 없어요. 다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서 여기 황충이 메뚜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푸른 음도 없는 것은 놔두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명령을 받는데 어쨌든 메뚜기는 괴롭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그런 예고를 한 다음에 떠나요. 그러자 신하들은 패닉에 빠져버리고 말한다. 이게 정말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7절 굉장히 강렬한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든든한 원군이었다고 생각했던 신하들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렇죠? 이전에는 뭐냐면 요술사들과 분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신하들과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신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바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린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의 상실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뭐냐면 장정들만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이런 이들을 볼모로 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요지부동입니다. 아니 우린 남녀노소가 다 가야 되고 그리고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가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고요.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10장 10절을 새번역 성서는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가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절대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투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의 민권운동 같은 걸 보더라도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보더라도 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 그동안 흑인들이 정말 차별받고 힘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양보해야 돼 그랬습니까? 아니요. 끝없이 요구하고 싸우고 희생당하고 이런 일을 통해 조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옛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오기까지 얼마나 큰 시련이 역사 속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 하지만은 끝끝내 바로는 새로운 역사의 도래를 맞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온 밤과 낮 동안 동풍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공격 앞으로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어둡게 되었으며 이 얘기는 아홉 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흑암의 재앙. 예. 그렇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녹색이 사라진 세상의 풍경, 그것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메뚜기로 인해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나올 재앙을 예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는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감당해 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만은 나를 용서해 달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만은 이란 말. 이것은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얘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점층법적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할 때 너 또 고집 부릴 테니까 안 들어줄 거야 그러지 않고 오케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래서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고 한다면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뚜기 떼가 전부 바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네. 자, 이게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표현일 뿐이고, 그렇죠? 표현일 뿐이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이죠. 끝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홉 번째 재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9절 공의시.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홉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더듬어야만 하는 흑암이랍니다. 진짜. 사실 나는
그 이 재앙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있으면은 아, 난 이거 견딜만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네. 아, 내가 스스로 쉬지 못하는데 흑암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내가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면 네. 아, 나 괜찮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전 경고도 없이 즉시 시행되는 흑암의 재앙이 여기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즉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흑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렸다. 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가 창세기의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었더라. 흑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가 그러다 마침내 외쳐지는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죠. 예. 네.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기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대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은 인간의 경험 세계를 표현한다고 할 때 긍정적 경험입니까? 부정적 경험입니까? 부정적 경험이죠.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정적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두려운 경험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날 찾아옵니다. 공허감, 내가 공허를 느낄 때 공의식이 와가지고 아 인생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속에 공허감이 사라져요? 안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 마음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서 어떤 무게 같은 게 나를 짓누르고 어둠이 내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등불 가지고 와서 여기 빛이 있잖아 그런다고 내가 밝아져요? 아니요. 내면의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질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날 때 혼돈의 상황인데 이 속에서 아무것도 분별이 안 돼요. 이 속에서는 분별이 안 된다.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잖아요. 네. 근데 애굽 온 땅에는 빛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그동안. 왜? 태양신의 나라니까. 태양신의 나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뭐냐면 그 태양신이 건재하고 있는 한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기쁨 같은 건 없다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스스로 태양신의 나라를 장담하고 있었던 그 애굽 온 땅에 모세가 그래서 손을 들자 흑암이 내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들이 그렇게도 믿고 있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게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리시면은 온 땅에 흑암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흘 동안 어둠이 계속됩니다. 서로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소통이 불가능해진 혼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둠도 어둠이지만은 그러나 공포가 그들을 확고하게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홉 번째 재앙이 그렇게 간단한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네. 금방 얘기한 그대로야.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은 최고의 신입니다. 레 혹은 라 혹은 아몬 레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 가운데 아멘호프테라고 하는 사람이 아멘호프테 4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태양이 소떼와 새의 물인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물마저 모두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가 창조한 건 아니지만 사실 해가 없이 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우리들이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했고 게다가 이 애굽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태양신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흑암이 내려온 겁니다. 이 얘기는 그들의 내면을 든든하게 떠받쳐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세계, 태양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 태양신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고 있어 라고 했던 그 태양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기품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게 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홉 번째 재앙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의 정확한 뒤집힙니다. 와. 뒤집힌 창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집힌 창조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는데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르, 이 빛인데 네. 바로 이게 창조의 첫날 창조되었다는 그 빛과 히브리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실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침내 바로가 항복,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래, 여호와가 강력한 신이지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지난번에 뭐냐면 장정들만 가서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애들 다 데리고 가도 좋아. 그런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 있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구합니다. 네. 가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그런 거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려달라고 부탁하니 제물로 바칠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뭔가 핑계를 대고 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는 이제 당당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 당신이 오히려 내게 줘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는 자기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8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참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죽으리라 네. 라는 위협은 맞배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재앙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계속 맞물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10개의 재앙 이야기를 그냥 재미나는 10개의 얘기로 보지 마시고 이 고리들이 어떻게 점점 연결되어 가지고 네. 완성형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이 최후의 통첩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네.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열 번째 재앙에 당도하게 되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킴을 원하신다면 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지. 맞아요. 이렇게 질질 끌고 이러면은 해가 망신하고 그냥 싹 다 그냥 망한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 맞아요. 그냥. 바로처럼 된다. 바로처럼 된다. 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주신다. 주셔. 네. 맞아요. 네. 네. 거기서 눈치를 딱 채고 눈치를 채야 돼. 네. 변화돼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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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재밌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재앙. 네. 재앙.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잖아요. 네. 네. 열 번째. 아, 너무 올게 왔네. 네, 올게 왔네요. 출석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한번 배워보시죠. 네. 네. 네.